생존을 위해 수많은 날들을 기다려왔다. 지금도 생존 중인 남수. 그의 이번 생존지는 This time I'm in New Zealand. The area to survive is Lutban. 너무 진지했나? 오늘은 오지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들어가서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던 루트번 트랙. 오늘 제가 가서 생존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70리터는 가벼운 거죠. 삶의 무게보다. 오늘은 휴양이 아닌 오지 탐험. 첫 번째 생존 꿀팁. 체온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라. 생존에는 체온 유지가 엄청 중요해서 뉴질랜드 현지 날씨에 가장 특화된 옷을 하나. 현지에서 쇼핑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위성 전화기가 억통이야. 두 번째 생존 꿀팁. 체온 유지를 했다면 식수를 확보해야 한다. 물부터 찾아보죠. 여기부터 위험 지역이라는 나무도 쓰러져 있고 물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존의 상황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제 자신.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생존을 해나갈 수 없다. 체온 유지보다 식수 고갈보다 위험한 건 자기 자신이다. 지금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이 오염이 많이 돼 있네요. Sorry. 자연과 하나의 유기체 조합을 이루면 어디서든 생존 가능합니다.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이대로 가면 박쥐를 금방 찾을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해 봅시다. 얼마나 물이 오염되었는지 입술을 해보았다. 너무나 오염되어 숨마저 쉬어지지 않는다. 농담.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어떤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명의 장비가 있다면 최대한 정수를 해먹는 게 병원 미저력과 탈수를 막을 수 있다. 생존이라고 늘 우기긴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내가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다른 점은 트레킹 코스에서 500m 이상 벗어난다면 뉴질랜드는 박이 가능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생존박을 할 거예요. 눈이 보이고 앞에 계곡이 흐르는 오늘의 생존 텐트입니다. 오늘은 풍요롭게 지내보려고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루트번 생존 캠프. 생존 식량은 햇반과 비비고 김치와 뉴질랜드에 맞게 살라미 그리고 대패를 준비했다. 뉴질랜드 산 소주. 생존 활동은 언제나 이사 준비와 동시에 이사를 한다. 보통 이사 비용이 1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100만 원으로 생존 장비를 사는 것이다. 1차 정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오, 쉣. 점심 먹는 데까지가 2시간. 해리스 샌들. 샌들 펴는 데인가 보다. 생존의 상황 속에서 좋은 풍경을 본다면 잠깐 나의 생존을 망각할 수도 있다.
뭐 생존의 이유야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잠시 있는다고 끝이 아니다. 오늘 힘든 달이야 내일이면 잊혀지니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울릉도에 송곳산, 성인대, 남벽, 배바위 뭐 아는 게 많진 않지만 거기를 싸그리 다 모아놓은 느낌이요. 와, 그냥 기본. 이야, 씨. 와, 카메라. Shit. Fuck. 이런 데는 멘탈 털리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씨, 벌써 털린 거 같네. 고도가 높은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가 지기 전에 캠프를 차리는 것이 유리하다. 저기서부터겠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전날의 피로가 밖에서 잔다고 안 풀릴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정신과 체력이 많이 회복되어 있다. 마지막 여정을 떠나야 한다. 진짜 나왔다. 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루트본 트랙을 마무리 졌고 이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생존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먹은 거는 직접 구한 음식들만 섭취를 했고 총 한 36km 뭐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갑시다. 와, 집으로 간다.